네, 이번에 작품들이 설치되는 대전 갤러리아 공간은 마치 가정집을 연상시키듯이 다양한 크기의 공간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상당히 사적인 어떤 공간들의 느낌을 주지만, 또한 동시에 이 공간은 어떤 VIP 고객들이 찾아오는 공적인 공간이기도 해서 이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 사이에 굉장히 묘한 긴장감이 불러일으켰던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공간 안에 그런 파사드 계열의 작업들과 그리고 영상 작업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같이 배열이 되는데, 그 공간들에서, 그러니까 그제 작업 속에 나오는 공간들에서 경험되는 그 가상화된 어떤 공간의 분위기가 이 갤러리아 이천시 공간에서 주는 그런 독특한 사적인 혹은 공적인 공간의 교차와 만나면서 제 생각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 작업에 대한 경험, 그리고 공간에 대한 어떤 또 다른 해석, 그리고 그곳을 찾는 여러 고객분들이 또 새로운 일상 안에서의 새로운 경험들을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.